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6765 수공 100만 버프 빠지면은 패까지 빠지면 한 80만대 되겠다. 그렇고 아이템은요. 이피아의 반증. 이게 중간에 스타포스가 부족해갖고 급하게 이피아의 반증 만들었고. 연금술사 반지 도짝, 그 다음에 실버 물렀었니. 분노한 자쿠메 벨트. 에디가 1.5줄에 12%인데 골든컬러 보면 토도 할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약간 아쉽긴 하더라. 그리고 앱솔렛에서 파일갓 좋습니다. 공대몰 공점프 크리티컬 종펜 15%에 5%짜리 레드드래곤 마부타. 뚜렘 육성 템해가지고 하면 더 좋겠다. 상하이하고 신발하고 그래서 다 130제 17성 돌돌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에디 두줄막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겠지.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좋습니다. 9% 9% 12% 9% 12% 9% 99크리 3%까지. 이 깨알같이 무기하고 보조에 에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. 크리티컬 붙어있는 왜 엠블럼에 09%. 유니온은 몇입니까 이제? 7129. 그렇구요. 링크는 풀링크였고. 사냥터. 거기. 유니온을 크하기가 40. 총40몇 프로 먹을 수 있을걸요? 사냥터는 149터, 커피 머신 160까지, 160부터 195, 지고방위 본부 190부터 200까지 소울길 해뒀는데 왜 169터 이렇게 했는가? 180에 황패를 안 가고 황패 갔는데 별로더라고요. 워낙 잡는 게좀 어려워가지고 별론 것 같고요. 왔다 갔다 해봤는데, 1, 2, 3하고 2, 3막 가봤거든요. 2, 3, 4지. 2, 3, 4막 가봤는데, 경험치가 별로더라고, 먹는 게. 지구방위본부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지구방위본부에서 했었고요. 지구방위본부 버닝도 조금 있긴 했었고. 난이도. 솔직히 쉽다고는 해야 되겠지. 기본 원킬 컷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. 지구방위본부가 마지막에는 원킬이었고, 처음에 들어왔을 땐 2킬이었으니까, 좋았으면 좋았던 거 같고. 맞아. 제가 그 전까지는 캔슬을 안 했거든요. 소울길 캔슬하는데. 하드합니다, 하드. 베리 하드. 야, 장난 아니더라고. 역시 캔슬하는 것만큼 빨라지니까, 그런 거 같고요. 감사합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